안녕하세요. 패션 블로거 혜인입니다. 요즘 입추도 지나고 말복도 지나고 나니까 확실히 저녁 바람이 굉장히 선선해졌죠. 무더운 여름이 가고 이제 다음 계절이 온다니 기대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올여름 이렇게 더웠는데 겨울은 또 얼마나 추울까 약간 이런 걱정이 또 앞서기도 해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 바로 이제는 겨울의 필수품이 되어버린 롱 패딩입니다. 빠밤! 제가 작년이랑 올해 겨울에 엄청나게 입고 다녔던 패딩이 바로 디스커버리 제품이었는데 이번 겨울에도 또다시 한번 만나게 됐네요. 오늘은요 요 디스커버리의 반슬립 벤치 파카를 이용해서 오랜만에 진짜 원 아이템 포 스타일링 영상도 보여드리고 그리고 사이즈 고르는 법 그리고 이 고가의 패딩을 조금 더 저렴하게 구입하는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레고! 오늘의 주인공 디스커버리 반슬립 벤치 파카. 옆라인의 디스커버리 빅 로고가 포인트가 되는 트렌디한 벤치 파카예요. 고밀도의 방수 방풍 소재로 겨울 칼바람을 막는데도 좋고 요 지퍼가 심지어 방수 지퍼여가지고 생활 방수에도 굉장히 탁월한 제품이라고 합니다. 앞쪽 지퍼는 투웨이로 원하는 정도로 장가입을 수 있어요. 특히 요 내장재인 덕다운의 경우 동물복지 기준을 준수한 덕충전재이기 때문에 그동안 좀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덕다운을 꺼리셨던 분들도 활용하기 굉장히 좋은 제품입니다. 아니 그래서 왜 이 아직도 더위가 가시지 않는 지금 이 덕다운 제품들을 소개를 하느냐, 답은 하나입니다. 지금 사면 제품을 저렴하게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챕터 1. 사실 이 패딩, 특히 롱패딩 같은 경우가 가격대가 굉장히 좀 많이 나가는 제품이잖아요. 뭐 보통 뭐 20~30에서 50만원까지 가는 제품들도 굉장히 수두룩빽빽한데 보험과 관련된 제품이다 보니까 기능성이 너무 떨어지는 제품을 선택을 하게 되면 딴 게 비지떡이라고 좀 만족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다들 뭐 몇 해 동안 입을 생각으로 좋은 제품, 좋은 브랜드들을 많이 고심하고 계실 텐데요. 기능성을 충족하는 굉장히 많은 브랜드들이 요즘은 프리오더라는 방식을 선택을 해서 소비자들의 부담을 조금씩 줄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리 사면 깎아주겠다라는 건데요. 프리오더의 좋은 점은 신상을 싸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요 제품의 경우에는 원가는 39만원인데 2차 온라인 선판매에서는 20%가량 할인된 금액에 만나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따지니까 거의 한 8만원 정도 할인된 금액에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저렴하게 고르는 팁이라면 뭐 사이트에 게릴라성으로 뜨는 역시즌 세일을 노린다든지 아니면 뭐 아울렛을 이용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겠네요. 그렇지만 이 경우는 이제 신제품은 아니고 뭐 빠르면 작년 제품 뭐 혹은 재작년 그 이상 오래전에 출시된 제품일 가능성이 크죠. 뭐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하겠지만 이 원단이라든지 뭐 충전재 디자인 뭐 미묘한 핏 같은 게 사실 매년 매년 트렌드에 맞게 업그레이드가 돼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신상을 저렴하게 구입하고 싶으시다면 프리오더 기간을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챕터 2. 사이즈 고르는 법. 뜨든 첫 번째는 무조건 입어보는 거예요. 입어보는 게 가장 확실한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는 본인이 평소에 자주 입는 스타일들이 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사실 뭐 겨울이라고 뭐 모두가 겨울옷만 막 뒤룩뒤룩 껴입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사실 겨울에도 반팔티 굉장히 자주 즐겨 입고 얇은 옷들을 레이어드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평소 이너를 좀 가볍게 입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 사이즈를 선택하시는 게 좋고 뭐 박시한 스타일이나 좀 두꺼운 제품들을 즐겨 입으신다면 본인 사이즈보다 한 사이즈 큰 제품을 선택을 하셔야 겨울에 여러 가지를 껴입고 그 패딩을 입더라도 불편하지가 않겠죠. 그리고 세 번째, 입어보실 때는 꼭 손을 들어보세요.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일 텐데요. 우리가 그래 매장에 갔어, 옷을 입어봤어, 어떻게 하냐, 뭐 지퍼 한번 잠가보고 뭐 주머니 한번 손 넣어보고 거울 앞에서 이렇게 보고 끝난단 말이에요. 일상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쓰는 부분이 발이기 때문에 팔을 뭐 앞뒤로 움직여보기도 하고 겨드랑이가 끼어서 불편하진 않은지 아니면 팔통이 너무 작진 않은지 이런 거를 한 번씩 꼭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네 번째, 그래서 아니 나는 입어보지를 못한다, 온라인 구매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온라인 구매를 하실 때에는 브랜드에서 제공한 실측 사이즈를 참고하실 수밖에 없죠. 그 중에 가장 많이 참고하시는 게 아마 이제 가슴둘레랑 총장일 거예요. 총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관이 없는데 가슴둘레의 경우는 좀 주의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가슴둘레는 패딩에 바깥부분을 잰 둘레예요. 우리 몸이 닿고 우리 몸이 느끼는 건 이 패딩의 실내 내측 사이즈인데 대부분의 이 실측 사이즈는 패딩의 두께를 고려하지 않은 바깥쪽 사이즈예요. 실제로 받아보시게 되면 생각보다 더 작다고 느낄 수 있거든요. 둘레가 조금 더 작다
같다라고 감안을 하시고 구입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뭐 상의 자체를 좀 크게 입는 편이라 오버사이즈 핏을 구입하기는 해요. 하지만 사실 너무 박시한 패딩은 보온에 도움이 안 됩니다. 옷이 켜켜이 쌓여서 이제 바람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줘야 되는데 안에 입은 옷이랑 패딩이랑 너무 떠버리게 되면 이 안으로 바람이 슝슝 들어오는 거예요. 본인 몸에 딱 피팅이 되는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것을 종합해봤을 때 박시한 오버핏의 제품을 좋아하는 저의 경우에는 남자 사이즈의 제품을 구입하거나 아니면 여자 사이즈 95에서 100 정도의 큰 사이즈를 구입하는 편입니다. 실제로 작년에 입었던 디스커버리 제품의 경우에는 남자 95 사이즈였어요. 챕터 3. 자, 그럼 이제 상황과 장소에 따라서 이 패딩 제품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우리 오랜만에 원 아이템 포 스타일링 영상 보러 가실까요? 첫 번째, 캐주얼입니다. 편하게 입어도 되는 동네에서는 다른 아이템 역시 너무 튀거나 화려하지 않은 제품들로 톤온톤을 맞춰 입어주었습니다. 이 코디는 특히 작년에 구독자분들께서 너무 많이 예쁘다고 칭찬해주셨던 코디인데요. 와이드한 라인의 트레이닝 팬츠와 캡을 써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사실 뭐 카드 지갑이나 핸드폰만 간단히 챙기는 경우에는 요게 사실 주머니가 충분해서 가방이 굳이 필요는 없지만 약간의 포인트를 주고자 자주 착용하는 에코백을 들어주었어요. 두 번째, 운동. 저는 사실 운동을 1도 하지 않지만 겨울에도 부지런히 운동을 다니시는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해봤어요. 이렇게 굉장히 타이트하게 붙는 타이즈와 삭스 슈즈를 함께 매치해주면 진짜 날씬하고 이뻐 보이더라고요. 탑의 경우에는 안쪽에는 뭐 크롭탑이나 뭐 얇은 티셔츠를 입고 계시더라도 이제 겉에는 배가 시리지 않도록 좀 두툼하고 큰 사이즈의 후드티를 입어주시는 게 패딩을 벗더라도 다소 민망하지 않은 코디가 될 수 있죠. 세 번째 상황, 일하러 가기. 자, 이제 바깥으로 조금 더 나가볼게요. 사실 뭐 티에 청바지 입고 패딩 입는 건 쉽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자주 애용하는 방법으로 이너를 입어봤어요. 이동하는 동안에는 패딩 지퍼를 올려야 할 만큼 굉장히 춥지만 또 막상 목적지에 도착하면 더워서 옷을 벗는 경우가 생기죠. 그것까지 신경 써서 코디를 해보았는데요. 저는 셔츠 위에 비스티에를 겹쳐입고 자켓을 입었어요. 하의는 제가 자주 입는 부츠컷의 청바지. 그리고 포인트는 안쪽이 부해 보이지 않도록 자켓 위에 벨트를 해주는 거. 뭐 벨트 혹은 벨트백 모두 상관없고요. 패딩 컬러에 맞춰서 슈즈와 벨트를 해주는 편이 통일감 있고 훨씬 좋아 보였어요. 네 번째, 여행 갈 때. 여행을 가실 때는 보온과 활동성을 모두 고려해야 해요. 사실상 패딩을 벗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적을 것이기 때문에 튀는 컬러의 상의와 컬러감 있는 슈즈를 매치해서 포인트를 살려보았어요. 그리고 여행 가실 때는 절대 오버롤이나 점프수트는 입지 마세요. 화장실 가실 때 마치 남극 같은 추위를 맛보게 되실 겁니다. 신축성이 좋고 오염에 강한 어두운 컬러의 팬츠를 매치하시고 양말까지 두둑히 신어주시면 끝! 짠! 이렇게 디스커버리의 반슬립 벤치파카를 싸게 사는 법, 사이즈 고르는 법, 그리고 코디하는 법까지 모두 알려드렸는데요. 영상 재미있게 또 유용하게 잘 보셨나요? 유용하게 보셨다면 좋아요 꾹! 혹은 나중에 볼 동영상에 저장하셨다가 패딩 구입하실 때쯤, 또 패딩을 입어야 할 때쯤 한 번 더 보러 와주세요. 벤치파카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 그리고 함께 코디한 제품들의 정보는 요 아래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시고요. 혹시나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